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피아노를 배웠는데도 다 까먹는 이유 궁금하시죠? 우리가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배워도 제자리인 이유와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 한국 학습자 97%가 못하는 독해 스킬 이슈가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여기가 낮은 자리표니까 솔이네. 솔. 근데 여기 샵이 있으니까 솔샵. 여기도 솔샵. 여기는 도니까 도에 샵이 있으니까 도샵. 여기 파도솔레가 붙었으니까 뭔가 C샵 마이너인 것 같은데, C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도샵, 그다음에 미, 솔샵이 구성음이다. 도샵, 미 여기 또 있네. 솔샵, 도샵.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그리고 여기도 C샵 마이너네. 여기도 C샵 마이너. 대부분 이 왼쪽처럼 악보를 읽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른쪽 악보 읽기처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길고 복잡한 악보를 아예 못 보는 사람부터 한 번에 바로 읽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본지부터 우리 뇌 속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 악보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치고 샵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법한 그런 즉흥한다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 솔레 샵이 붙었네. 솔샵, 솔샵. 그다음 네, 아주 오래 걸렸죠? 이렇게 분석하면서 악보를 보는 방법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많이 쳐서 이 곡이 어느 정도 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새로운 곡을 보게 되면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음을 찾고 또 거기서 다이내믹까지 찾아야 되고 오른손 왼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아주 느리고 단순하지만 머리를 심각하게 써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악보 해석은 달라요. 악보 해석이 뭐냐면 곡의 원리를 파악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작업이에요. 제대로 악보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같은 악보를 해석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도솔레. 파도솔레 같은 경우는 C샵 마이너가 대부분인데, 물론 E 메이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C샵 마이너구나. C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도샵, 미, 솔샵이 구성음인데 도샵, 미, 솔샵. 다 여기까지 계속 C샵 마이너네. 그러면 뭔가 패턴만 분석하면 내가 금방 악보를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곡을 해석하고 완성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음 곡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에요. 자, 이번에도 월광 소나타 3악장인데 여기도 샵이 파도 솔 레 샵이 붙어있네. 방금 배운 C샵 마이너 곡과 같구나. 그럼 여기도 도샵 미 솔샵이 많이 나오겠네? 도샵 솔샵 도샵 솔샵 맞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샵 미 솔샵. 계속 반복인데? 미솔 도미 솔 도미 솔 도미 솔 도미. 다 C샵 마이너구나.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한 번에 내가 바로 외울 수 있겠군. 여기도 적용할 수 있겠어. 게이득. 이렇게 악보를 해석하고 다음 곡에도 적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악보 해석 능력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쇼팽 에튜드 10의 4 추격에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보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악보를 분석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배우면서 잘못된 방식에 익숙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해요. 제대로 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분석적인 해석을 익히는 것이 단순히 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리듬을 맞춰요. 도샵. 얘랑 맞춰야지. 여기 사이 들어가야지. 여기랑 맞추고, 이 미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고, 얘는 맞추고. 하지만 이 패턴을 익혔다면 금방 악보를 보고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체르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의 패턴을 파악해 볼게요. 오른손은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왼손은 궁, 짝, 짝, 궁, 짝, 짝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는 쉼표가 있으니까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이게 됐으면 왼손도 으따리라리라리라란, 궁, 짝, 짝, 궁, 짝, 짝. 그래서 왼손은 일단 피아노 치지 말고 리듬만 속으로 세면서 오른손을 치는 겁니다. 궁, 짝, 짝,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으따리라리라리라란. 그럼 왼손도 따로 치는 거야.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쿵짝짝 으따리라리라리라란. 그다음 양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른손 왼손이 어떤 의미 여기서 아 여기랑 맞춰야겠다 이 시와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월강 사막장에도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으따리라 패턴이 일단 여기서 하나씩 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으따리라리 으따리라리라리라리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왼손 같은 경우는 쿵따 쿵따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으따리라리라리라란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뿐만 아니라 리듬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보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악보 해석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첫째, 이미 익숙해진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짧고 간단한 악보 해석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곡을 다루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체르니 공부 많이 하시죠? 이 악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곡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체르니를 배우긴 했지만 단순히 음정과 리듬만 읽고 지나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르니 클래스에서는 악보 해석의 원리를 파악하고 다른 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100번부터 40번까지 정리해두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학교나 학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서 혼자 연습하다 보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필요할 때는 전문 선생님께 배워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악보 해석이 되는 임계치까지는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자주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저는 두세 번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한두 시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또 수업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혼자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행동이 습관화하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두 달인 거죠. 그래서 딱 두 달만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악보 해석 능력을 키우면 그 능력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악보 해석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참고해주세요.